박사 아카데미 운명을 바꾸는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을 새겨 내 운명을 바꿔보자. 네, 오늘의 글입니다. 아무리 비싼 회도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없다. 타이밍이 중요하다. 윤종용 되겠습니다. 네, 우리 윤종용 부회장님,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죠. 네. 지금의 삼성을 만든 분입니다. 네, 우리 이건희 회장님의 왼팔 역할을 하셨죠. 예. 그룹 부회장님 직까지 하셨고요. 삼성전자 대표이사를 역임했습니다. 삼성의 어떤 그 성장이 거의 뭐 윤종용 회장의 역사라고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1966년, 예, 66년에 삼성을 입사를 해서 뭐 TV, 예전부터 TV 막 했죠. 흑백 TV, 칼라 TV, 그 다음에 또 LCD 개발했죠. KFT LCD, 세계 1위 만들었습니다. 결국은 또 반도체까지 해가지고요. 우리 메모리 반도체 세계 1등 했고요. 예. 그 다음에 비메모리까지, 아, 이거 해야 된다까지 해놓으시고 은퇴를 하셨습니다. 삼성그룹의 그 이건희 회장님의 왼팔의 역할을 하셨습니다. 즉 브레인 역할을 하신 거죠. 예. 네, 이분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비싼 회도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없다. 타이밍이 중요하다. 네, 타이밍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야기 한번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현명하게 살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 때이다. 때다. 네. 빨리 수확하고 싶다고 겨울에 씨앗을 뿌리면 안 된다. 네, 당연히 안 되죠. 예, 안 되는 거 아시죠? 씨앗은 봄에 뿌려야 하고 봄에 씨앗을 뿌려야 하고 여름 내 잘 가꾸어야 드디어 가을에 열매를 맺는 것이 이치이다. 이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이치 이 때가 있다는 것 때가 이치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수확을 얻으려면 열매를 얻으려면 봄에 씨앗을 뿌려야 되고요. 여름 내내 잘 가꿔줘야 됩니다. 잘 가꿔줘야 돼가지고요. 그 다음에 가을에 드디어 열매가 맺고 수확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때에 맞아야 한다. 네, 때가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때를 알고 때가 왔을 때 부지런히 움직여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아까 씨앗을 겨울에 뿌리면 안 되듯이요. 봄이 왔을 때 뿌려야 됩니다. 그때 부지런히 움직여야 됩니다. 여름에도 부지런히 움직이면요. 그러면 결국은 성장해서 열매를 맺습니다. 아침은 일을 시작할 때이고 저녁은 쉬어야 할 때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아침은요. 예, 해가 딱 뜨잖아요. 그러면 일을 시작할 때입니다. 근데 저녁이죠. 이제 해가 쓱 지면요. 쉬어야 할 때입니다. 이게 때입니다. 예. 우리 하루의 사이클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항상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어떤 유전자는 아침에 슬슬 일을 시작하고 그다음에 저녁이 해가 떨어지면 저녁에는 쉬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인간한테 맞는 때입니다. 요걸 만약에 거스르면 어떻게 되죠? 네, 당연히 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네. 이거 거꾸로 하는 사람 치고 건강한 사람 보셨나요? 네, 밤 일하는 사람, 건강한 사람 보셨나요? 네, 밤에 일하고 그다음에 아침에 들어와서 잡니다. 한 달만 한번 해보세요. 네, 완전히 패인됩니다. 네. 왜냐하면 때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몸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유전자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아침에 해가 뜰 때 꼭 일어나서 슬슬 그때는 일을 하고요. 저녁이 되면 편안하게 쉴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때에 맞는 삶이고요. 건강한 삶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투자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주식 투자를 한다든지, 부동산 투자를 한다든지, 그 낱대가 있죠. 항상 돈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네, 남들이 안 할 때, 불황이라고 할 때, 침체기라고 할 때, 굉장히 가격이 싸졌을 때 그때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 팔 때는 어떻게 팔아야 돼? 때가 있죠. 예, 남들이 다 할 때, 남들이 엄청 다 좋아할 때, 예, 뭐 개나 소나 다 할 때, 그러면 뭐 가격이 얼마나 폭등을 합니까? 예, 그때는 팔아야죠. 예, 다 때가 있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그것도 어떻게 하죠? 거꾸로 하기 때문에, 예, 거꾸로 하기 때문에 돈을 못 벌죠. 예. 굉장히 때가 중요하다. 그래서 그 때에 맞춰서 잘 움직여야 한다. 잘 움직인다는 게 뭐죠? 예, 때에 맞춰서 움직여야 된다. 때에 맞춰서 움직여야 된다. 예.
봄, 여름, 가을, 겨울. 예. 그 다음에 낮과 밤. 예. 잘 맞춰서 움직여야 할 때는 열심히 움직이고요. 쉬어야 할 때는 반드시 쉬어야 됩니다. 그게 현명한 삶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하고요. 마음다짐을 예, 오늘의 글 세 번 같이 낭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비싼 회도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없다. 타이밍이 중요하다. 아무리 비싼 회도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없다. 타이밍이 중요하다. 여기 회 보이시죠? 회. 네, 이거 엄청 비싼 회입니다. 아무리 비싸도, 예, 비싼 회도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없다. 타이밍이 매우 중요하다. 네, 마치겠습니다. 우라차차 화이팅 신바람 이 박사였습니다.